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35일간 이어지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결국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임시 예산안은 3주간의 초단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워싱턴 정치권이 다음 달 중순까지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이 셧다운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당장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시간에 그런 예상을 했는데요. 네. 연방상원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할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이번 주말에 끝날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예, 네. 일어났어요. 그 금요일날 25일 금요일날 연방상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합의안이 연방상원 통과하고 연방하원 통과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또 저녁에 바로 사인까지 해가지고 네. 결국 그 35일간의 셧다운 사태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어떻게 보면 35일이나 지루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57억 달러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그러니까 57억 달러를 배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는데 네, 네. 그 57억 달러는 이 임시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네. 네. 그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3주간의 그 한시적으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다만 그러니까 그 시한이 이미 정해져 있는 2월 15일까지입니다. 2월 15일까지 이 임시 예산안이 끝나기 전까지 3주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만나서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한 그런 논의를 계속 하는 것을 약속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풀어줬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이 이 언론들에서 특히 그 CNN이라든가 이런 언론들로부터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고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승리했다고 뭐 완승이다, 완승이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나오죠. 뭐 어찌 됐건 간에 네. 일단 그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백악관이 그래서 얘기한 걸 보면 각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이제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업무를 그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 이미 네, 지시가 네. 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대행이 자신의 트위터로 트윗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 업무를 개시한다 네. 선언을 해서 주말부터 이제 업무에 들어갔고요. 예산관리국은 각 정부 기관에 그러니까 지금 그 8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월급, 밀린 임금 지급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제 주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속하게 밀린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프로세스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일부 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업무 정상화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네. 일단 뭐 불안전하긴 하지만 또 초단기적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연방정부가 이제 셧다운이 풀렸고 연방 공무원들도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가 3주 후에 다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제시했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네.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57억 달러인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문제를 공화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턴 정치권은 지금 초당적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대화를 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17명인가요? 그 민주당과 공화당 쪽의 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초당적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3주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이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논의할 그럴 예정입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 달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남쪽 그 멕시코 국경 지역 접경 지역의 그 국경은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좀 필요하다. 필요해요. 네, 이런, 네, 그렇죠. 네. 그런 주장을 좀 펴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경 장벽의 보완이 꼭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 자체는 공감하고 사실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자는 거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자체는 인정하는데 다만 반드시
뭐를 세워야 장벽을 세워야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제대로 잘 지키려면 월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민주당은 월이 없어도 충분히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양측이 논의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초당적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3주간 집중적인 굉장히 좀 그 그런 디테일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전이 아니라 휴전이다. 그리고 장벽 건설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장벽 건설을 오히려 압박하는 측면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어떻게 언론사들은 미국의 뭐 CNN이나 이런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패배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승리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엄밀히 보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요구한 것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단 임시 예산안을 통과되게끔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언론들은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려서 그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끝까지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어찌됐건 양보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보자면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싸움으로만 보자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을 왜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다툼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통큰 결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이 꼭 패자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언론들이 전형적인 좀 타블로이드식 그 약간 옐로우 저널리즘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겼다, 잘했다. 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단한 아주 승리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거 없기 때문에 패배자다. 이런 식의 좀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다툼으로만 볼 여지는 아니거든요. 수십만여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월급도 못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타개할 책임들이 정치인들에게 있는데 단순히 정치인들 간의 싸움을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비율이 높지만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조사했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서 48%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약간 신뢰한다가 16%, 신뢰한다가 35%, 매우 신뢰한다가 21%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신뢰한다보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한 10% 이상 높았는데 문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과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공화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30%, 민주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34%였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신뢰한다는 응답도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만 불만이 있고 뭐 민주당은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못하고 있다. 지금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자면 민주당도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저렇게 CNN 같은 방송이 뭐 MSNBC 같은 방송이 뭐 펠로시가 잘했고 이겼고 트럼프가 못했다 이런 식의 보도에만 취해 있다가는 민주당도 별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언론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자기는 강력한 대안이 있지만 그것을 이번에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력한 대안이라고 좀 애둘러 표현했지만 이것은 역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아닌가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그것을 쓸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이번에 안 썼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주라는 이제 시간을 벌게 됐는데 그 3주 시간 동안에 민주당과 공화당에 잘 그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해서 좀 스무스하게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21일 안에 그러니까 2월 15일 안에
국경 장벽 예산과 관련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가 없으면 그때는 앞만 보고 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이제 내포한 네.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또 CNN이나 이런 방송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더라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3주 후에는 또 셧다운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뭐 위협하듯이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2월 15일 그러니까 21일이 지나면 그때까지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예산이 집행이 끝나집니다. 3주짜리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3주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없이 3주가 지나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연방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방정부는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셧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하는 스타일상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것이다. 사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가장 답답한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일을 할 때 그런 기관들이 필요한데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민주당이 불편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없다.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금 CNN이나 이런 방송사에서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뭔가 정확한 팩트를 제대로 보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셧다운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국경장벽 건설을 반드시 자기는 관철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네. 이제 유치한 싸움 그만하고 공화당 민주당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3주라는 시간을 벌었어요. 3주 동안은 이제 정상적으로 국정이 돌아갈 것이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주라는 시간이 이 정말 그 공화당 민주당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을 우리가 정확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2월 15일이 데드라인입니다. 2월 15일이 지나기 전까지 과연 퍼머넌트한 예산안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임시예산안 3주짜리 임시예산안 합의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리셋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35일 이어지던 사태를 리셋을 했고 그러나 그 리셋은 이제 21일의 기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과연 어느 쪽이 적절하게 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57억 달러를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은 제로 달러란 말이에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건데 결국 57억 달러와 제로 달러 사이에서 과연 이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57억 달러를 다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요. 민주당도 제로 달러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가지고도 계속 제로 달러를 고집한다는 것은 전혀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57억 달러와 제로 달러 중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과연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정확 뭐 서로가 절반씩 양보한다고 치면 한 7, 8억 달러 아니면 뭐 30억 달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그런 정도로 서로가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 같은 스탠스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스탠스 고토하다가 또 셧다운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상당한 비판을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국경장벽만 계속 고집해서 전혀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에서 물러섬이 없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은 이제 21일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서로가 나름대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야죠. 예, 그렇게 네.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그런 점은 우리가 좀 21일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저러나 저희가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이란을 이겼네요. 3대 0으로. 그건 아까 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네.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네. 결승에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은 결승 진출했고요. 내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의 4강전이 벌어집니다. 뭐 한국이 올라갔으면 내일 한국 4강전인데 뭐 한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붙었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아쉽네요.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잘하긴 잘했습니다. 잘하면 잘했고요. 아, 한국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다시 한번 팀을 네. 정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도 싶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또 배가 아프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